즉석 더빙. 번째고 한번 뵌. 두 번째고 한번 뵌다. 오, 두 번째. 마다 한번 뵌다. 자, 오늘. 와, 자, 오늘아. 맞다, 질 수 없다. 유씨. 더빙 컨텐츠 하자. 더빙 컨텐츠? 뭐 할까? 내가 그걸 더빙을 한 게 오늘 보내줬습니다. 마장 있다 감성 돋는 시간에 보들레르 취하라 한번 읽어주면 안 될까? 보들레르 취하라? 보들레르 취하라. 아아세세아아 오, 소녀여. 자스민 향이 나는 소녀여. 이름 모를 소녀 세포트를 데리고 운동장에서 취하라. 늘 취해 있어라. 다른 건 상관없다. 그것만 네 문제이다. 그러다 이따금 궁전의 계단에서 나 도랑가 풀밭에. 오 소녀여, 그대 방의 적막한 고독 속에서. 오 소녀여, 깨어나 취기가 반쯤 혹은 싹 가셨거든. 오 소녀여, 바람에게나 소녀여, 물결에게나 별에게나 오 새에게나 시계에게나 그 무엇이든 날아가거나 탄식하거나 뭐 어쨌든 다 해보거라 소녀여. 다시 할게요. 시간에 고통받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거든 쉼없이 취하라. 술에든 시에든 미덕이든 그대 원하는 것에. 취할 시간이다. 취하라 소녀여. 시간에 오 고통받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거든 쉼없이 오 취하라. 술에든 시에든 소녀여. 미덕이든 그대 원하는 것에. 오 소녀여, 자스민 향이 나는 소녀여. 오 소녀나 입을 다물라오. 오 소녀나. 오, 너나 입 닥쳐라 소녀여. 아가리 똥내 나는 소녀여. 사스케? 말소리도 석. 취하 시간 돼서 취하라. 시간이 고통받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거든 쉽 취하라. 스레드 시에드 미안. 여러 가지 버전을 해줄게요. 늘 취해 있어라. 다른 건 상관없다. 그것만이 문제이다. 그대 원하는 것에 취하길 바란다. 콸콸콸콸콸! 너 취해 있어라. 술에든 시에든 미덕이든 그대 원하는 것에. 오 이누야샤, 그렇게 도쿄에 취하고 싶으냐 이누야샤. 바나나 부... 바나나요? 여기 지금은 무엇을 할 시간인지 요 부분부터 읽을게요. 지금 무엇을 할 시간인지. 그러면 바람은 물결은 별은 새는 시기는 자팔이다. 아 소녀야. 웬일이. 다리 근육, 다리 근육. 나 다리 근육? 지금은 못 보여주고 님 보임? 보임? 님들 보임? 뒷다리 너무 통통하다고? 다 계세요. 근육입니다. 맞짱은 안 씻어도 잘생기긴 했어. 뭐랄까 누님들을 보호보는 건 잘 모르겠는데 누님들은 안 씻은 타입의 남자들을 좋아하는군요. 제가 뭐 귀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27년 동안 귀엽게 살았는데요. 태어났을 때부터 난 귀여웠어요. 저 아닌데. 난 정말 형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생겨? 야, 이 바보들아, 너희들은 내 기마디를 당하고 있는 거야. 나 지금 뭐야, 어? 여자친구 여기 서 있어. 밖에도 있고. 니들은 아무것도 몰라. 야, 이거 받아. 내 여자친구 사귄 지 얼마 안 됐어요. 근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도 되나? 근데 내가 이게 여자친구 있는 거 발표하면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고 그럴까봐. 씨발 천아, 너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? 지금 은행에서 근무해요. 잠깐 전화해볼게요. 지금 일하나? 미래를 함께하는 은행입니다. 아 그래? 아, 알았어 미안해 지금 일하나 보다. 아직 일하고 있나봐요. 죄송해요. 어 괜찮았다. 클립 좀 놔주세요. 처음 들어와서 그러는데 규칙에 이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? 그러게요, 그게 무슨 뜻이에요?
아니야 아니야. 왜냐면 내가 돈 더 내라는 투수분이 뜻에 따라 더 넣어봤습니다.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. 아 우리 로즈 사장님 지갑 크기가 좀 작으시다. 아 이거 1,000원씩 짤짤이 하면은 그 뭐 대답하려고 해도 이 입바꼬리가 이게 안 나오잖아. 그거 궁금하시죠? 사장님 제가 실수를 했으니까 지갑이 작다는 망언을 냈습니까? 바보! 아프다. 이스트는 투 스트라이크를 뜻합니다. 쓰리 스트라이크는 아웃이죠. 이스트까지니까 두 번까지만 경고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. 세 번부터 가차없이 밴을 때리겠다는 얘기죠. 갑자기 네이버에 치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떠올랐어요. 아 그런 거구나. 선생님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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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코 기능이 없어서 수동으로 에코를 넣고 있어요. 처음 들어왔는데 돈을 바라는 스트리머는 와나나님이 처음이에요. 제가 돈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요 다 똑같아요. 스트리머한테 가서 야 돈 줄까? 그러면은 어떤 리액션 할 거야? 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. 물론 그중 가장 해자 리액션은 와나나입니다. 다른 스트리머 돈을 바라지 않아! 헐 우리 매너 게임 하자. 매너 게임 오늘 재료 그래 재료 뭐야 오늘. 저기요 음료수나 이런 건 금지라고 말씀드렸어요. 메뉴는 단일이에요. 단일품 다 죽어버리면 하나가 될 텐데. 이 이중성 나쁜 애기들아 내가 먹는 거 보면 결국 유유 우울 거면서 씨발 없는데. 줄 반사. 줄 반사의 반사 안 들리. 과금 아이템 무지개 반사. 으악 당했다. 무지개 반사는 이게 어렵지. 어 병 뚜껑 어디 갔나요 작가님. 뚜껑을 지켜주니 꽃이 되었다. 이거 뭐지? 떨어지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 곧 쓰레기통에 들어가겠지? 저기 저 병뚜껑 좀 치워요! 여러분 저 뚜껑은 인테리어예요. 인테리어 날 인테리어라고 감싸주고 지켜줄 때 많이 놀랐어. 나 스스로도 빈병의 역할 다 한 뚜껑이니까 버리면 되는 걸 아는데 괜히 지켜주고 감싸준 그것이 날 인정해주고 위로해준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염없이 울어버렸어. 그리고 고마워서 항상 이 자리에서 인테리어라고 불러준 너를 위해 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방송한 너를 보며 흐뭇했어. 그랬었는데 아 하지마 씨발. 아 씨발 진짜. 네가
네가 이제 3대 병뚜껑이지만 너 버리지 않을게. 사이다야. 작가님 뒤에 있는 가방 좀 치워주시면 안될까요? 싫은데요? 저희 병뚜껑이 어디 가셨냐고요? 오버씨 어디 갔지?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병뚜껑이 아니라 진정해라. 신뢰입니다. 4대 병크기다. 4대 병크기다. 모두 인사해라. 4대 병크기다. 플라스틱 아니면 인정 안 하는데. 모두 소개한다. 5대 형크기다. 그래. 이 친구는 앞으로 형동이라 불러라.